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역시 찾아온 핫도그TV의 깜짝 먹방워. 자, 오늘의 특집은 뼈대 무뼈. 아, 뼈대 무뼈. 저는 개인적으로 뼈를 좋아해요. 치킨도 순살보다 뼈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뼈를 먹고 싶네요. 저는 무뼈를 먹고 싶어요. 무뼈 좋아해요? 예. 여러분들 치킨 관찰해보신 적 있으세요? 관찰을 왜 해요, 치킨을? 여러분들 숱하게 먹었잖아요. 아,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저는 어떤 부위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게임을 잘하실 거라고 믿고 오늘의 게임은 닭뼈 조립하기. 잘라낸 닭의 뼈를 드릴 건데요. 이렇게 원상복구를 시켜주시면 성공입니다. 아니, 저는 이거 잘해요. 이거부터 가면 되겠네, 딱. 난 자신이가 없도. 아, 왜 그러세요? 오, 이게 있구만. 끝!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대충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맞아요. 어, 이게 어디 부분이죠? 허벅지. 여기. 날개, 닭 날개. 이게 날개예요? 네. 그거 아니지 않아요? 모양이 좀 불분명하긴 하다. 아니, 그거 맞아요. 자, 범기동 씨. 승리. 범기동 씨. 성공. 아니잖아. 아, 선생님이 정확히 알려줬는데 왜 그래요? 오케이, 저 선생님이 정확히 알려줬.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니, 틀렸는데 선생님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맞죠. 이게 물렁뼈가 여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는 물렁뼈가 없는데 여기 물렁뼈가 있잖아요. 아, 그 가슴살인데? 이게 어디, 여기에 따라... 폭살이 붙어있어. 그래, 가슴살이야. 그래, 가슴살이라니까. 대충 때려 박은 거니까요, 선생님. 아니라니까. 똑바로 좀 검사해주세요! 다시, 아직 움직이지 마시고요, 지금. 자, 다시 그럼 먼저 완성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완성했어요. 아, 선생님 이거 하다가 한 이거 빼먹은 거 이거 다 채워라 그러세요. 이렇게. 자, 왜 못해. 경기도 승리! 정재일 씨는 지금 완성이 아예 안 됐잖아요. 그래, 저보다 너무 느리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맞아요? 이거, 이거랑 똑같이 하라면서. 이럴 거면 난 안 하지. 아, 그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그걸 얘기하세요. 저는 뼈를 먹고 싶네요. 아까 뼈 먹고 싶다 그랬죠? 오케이, 양보할게요. 그럼 제가 뼈. 그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저는 묵뼈. 저는 뼈.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자, 첫 번째 음식에 뼈치킨 드리겠습니다. 김용 씨는? 나 뼈. 자, 저희가 아까 전에 뼈 게임을 했잖아요. 그 살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살 구멍다. 네가 좋아하면 안 되지. 왜? 내가 양보했는데. 아, 양보 왜 했습니까? 한 입만. 아. 오케이. 응, 고마워, 무슨? 젓가락! 응, 고마워. 뭐 한 입 먹어봐도 당신 별로 못 먹잖아요. 와. 아니, 이게 한 입이에요, 선생님? 한 입이죠. 손 안 쓰면 한 입입니다. 아, 그래요? 예예. 제가 앞으로 한 입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뭐야 왜 그래? 뱉어. 자, 거기까지. 자, 그럼 순살치킨이랑 뼈치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거 보고 싶어. 다리 들어가서 완전 그냥 진짜 완벽하게 발굴되는 건 제가 실물로 본 적이 없어요. 아, 얘 쩔어. 한 번에. 너가 이제 PD 기 한번 팍 줄게. 근데 잠시 기계처럼 해주세요. 윤색이처럼. 아, 이거 총상이 많아? 서커스 아니야? 뭐야? 치킨이라고 다 하고. 야, 여기 시동 좀 걸어봐. 당겨가지고. 땅!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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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여기 연기냐? 에이, 돈이 뜨겁거든. 오! 맛있어. 오, 야, 왜 이렇게 맛있지? 제가 봤을 때 이거 밥에다가 마요네즈 뿌려가지고 간장 뿌리고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 마요네. 치킨 마요. 오케이. 다음 음식 주세요. 자, 다음 음식은 뼈갈비 받으시고요. 와! 묵뼈갈비 드리겠습니다. 와, 뭐예요, 이거? 이게 주물러. 이거는 뭐예요? 아, 개새끼 그럴 줄 알았어. 나만 살찐 것도 아니고 주물러 여기도 있는데. 돼지고기? 저는 아까 소고기. 고추 주물럭이랑 쫀득 주물럭. 와, 맛있는 집이네. 완전 밥조림인데? 맛있어요, 근데? 응, 반이 지대로다.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돼지 주물럭은 그렇다 치고 이 이동갈비가 흔내가 엄청나더라고요. 자, 그 뒤집으면 안 돼. 아! 아, 뭐예요? 그게 원래 갈비는 펴야 맛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거의 딱 나갈게요. 아, 원래 좀 불맛이 좀 있으라고. 진짜 불맛만 있어요. 불맛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 주물럭이 지대로네요. 너무 맛있어요. 순살? 네. 이건 뭐예요? 자, 그건 이제 뼈 있는 양갈비. 와! 자, 양이요? 와, 양갈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와!
양냄새 나? 양냄새 나? 양냄새 나? 못 먹겠어요? 네. 제가 한입 먹어보고 그럼 맛평가를 한번 해줄게요. 자, 한번. 자, 요거는 제가 진짜 안 먹이를 안 좋아해서 대신 좀 평가해주세요. 와, 양 향이 좀 세긴 세요. 다른 양고기보다 센데 맛있는 향이에요. 이거는 그냥 소스 찍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향이 진짜 맛있는 향이에요. 양고기 집 가면 나는 냄새야 그냥. 심지어 맛있는 양갈비네. 졸리 부드럽네. 아니, 참치 두 날도 씹어먹는 사람인데 양갈비. 진짜 얘가 은근히 가리는 게 많아. 얘 냉면도 안 먹잖아. 이상한 건 먹는데 이상한 건 안 먹어. 못 먹겠어? 왕국간에 있는 그 염을 뭉쳐놓은 거 먹은 느낌이라니까요. 네 입에서 더 많이 나. 자, 그러면은 저는 전반적으로 이동갈비랑 돼지 주물럭 먹었는데. 아니, 주물럭 그래서 돼지 주물럭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먹었는데 주물렸어요. 대망의 마지막 음식은 와! 무뼈 장어고요. 와! 그리고 장어 뼈입니다. 아, 비린내 나요, 선생님! 장어가 생선이니까 비린내가 나겠죠? 저 얼마나 익혀요, 이거? 바로 먹어도 되겠는데? 이제 내 꺼내서 먹어요? 그래서 될까? 이거 치우고 일단 이렇게 좀. 하지만! 죄송한데, 기침 괜찮아요, 저 여기? 아, 예, 예. 아, 맞다.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이지. 네. 자, 정결시 한 입만. 아, 섞으지 않아, 섞으지 않아, 섞으지 않아. 와, 보고 했어. 진짜 이거 보고 했어요. 제가 먼저 볼게요. 할 거예요? 네. 에이, 젓가락. 개빡치게 하네, 또. 자, 아까 피디가 손 대지 않으면 한 입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손 안 쓰면 한 입입니다. 아, 그래요? 인정하시죠? 아, 예. 아, 근데 이걸 손 안 대고 어떻게 먹어? 안 들어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자. 와! 이렇게 먹는 사람 없다. 갑니다. 네. 아, 우와! 심지어 여유 있어. 맛있어요? 뭐. 짜? 잠깐만, 자, 와사비 한 입 더. 자, 계란, 고명, 이거 한 입 더. 오케이, 자, 이거 생강 한 입 더. 와,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입이. 이건 입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와가리라고. 아,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뼈가 하나도 없어. 완전 무뼈구나.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슬쩍. 전 여기에다가 살짝 고추냉이를 살짝 해주고. 맛나. 맛있어. 짠 게 왜 짜냐면 양념이 진짜 잘 배어있네. 진짜 말 그대로 순살 같아. 아, 이렇게. 녹아버려. 와, 이렇게 많이. 약간 스태미나 올라간 것 같아요. 오, 느낌. 진짜로. 약간 지금. 발기돼. 자, 저는 장어 뼈를 마저 튀겨볼게요. 근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신기할 것 같아, 뭔가 맛이. 그러게. 사실 뼈를 뼈째로 먹는 일은 흔치 않잖아요. 뼈째 먹는 음식이 없어. 비린내가 그대로 나는데? 더 세게 나는데? 오라지게 비려? 겁나 비려요. 진짜로 비려요. 향은 조금 비린내가 나요. 먹어보세요. 거짓말 안 치고 입에 일주일 동안 비린내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괜찮다. 그게 안에가 좀 덜 익었나 봐. 푹 익혀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푹 익히니까 식감이 되게 좋고 고소해요. 이거 약간 ASMR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한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어뼈 감사히 먹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뼈 대 뼈 각자방을 해봤는데 저 어땠어요 오늘? 오늘 진짜 동물원 대잔치였는데요. 수족관 한번 갔다가 마구간 한번 갔다가 안개장도 한번 갔다가. 그러네. 그냥 저는 뼈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뼈가 있으면 음식이 먹을 맛이 좀 나는 거 같아. 맞아. 뜯어먹는 맛 있죠. 저도 전체적으로 뼈가 조금 더 맛있는 거 같긴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무뼈 중에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뼈 중에 이거는 역대급이다, 무조건 뼈로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월월.